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예상보다 높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확인되며 상승 출발했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진 긴축 장기화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. 금리는 상승했습니다. 미 국채 2년물은 장중 한때 4.5% 선을 돌파하며 10년물과의 금리 역전폭이 1981년 이후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15% 내린 103.3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 WTI 유가도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부진했습니다. 애플이 0.7%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, 메타도 각각 1.2%, 1.8%, 3.0%씩 내렸습니다. 알파벳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이틀째 의심을 받으며 4.4% 하락했습니다. 반면 테슬라는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1년 텍사스 사고 보고서가 호재로 작용하며 3.0% 상승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이 2.8%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와 소재, 그리고 금융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